사이드킥. 먼저 인사이드 한번 쳐봤던 샤샤. 네. 물려주려했으나 거리가 안 닿았고요. 자, 안지영의 상체 움직임도 아주 가벼워 보입니다. 네, 샤샤 한번 딱 스탠스 바꿔봤었고요. 네. 바꿔봤다가 다시 스위치하면서 왼발 프론트킥으로 날려봤던 샤샤. 인사이드킥 샤샤. 라이트 들어옵니다. 안재영 라이트킥 발 바디. 지금 다시 들어오고 있는 사샤. 자, 들어오면서 지금은 안재영 그리고 내려옵니다. 네, 사샤가 너무 좀 막무가내 들어왔었고요. 그때 네. 안재영 선수가 뒤로 빠지면서 잘 잡아내고요. 이상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갈 타이밍 좀 보고 있는데요. 자, 일어설 때 라이트 하나 꽂아줍니다. 네. 안재영. 자, 안재영 선수가 계속 한 번에 맞추려고 하니까 이제 세컨 쪽에서는 더블로 들어가 봐라. 네. 다시 라이트 섞어주고 들어가 봐라 이렇게 지시했었고요. 네. 그걸 또 하려고 했었던 안재영 선수였습니다. 박아야 돼. 자, 들어옵니다 사샤. 흘려내는 안재영. 자, 남은 시간 1분. 받아칩니다. 크게 한번 휘저어봤던 왼손이었고요. 네. 자, 들어오는 안재영. 자, 이제 몰고 있습니다. 아, 왼손 걸렸습니다. 네. 네. 왼손 섞어주고. 지금 움직입니다. 지금은 사샤 연타 공격 좋았습니다. 안재영 선수가 지금 약간 데미지가 있는데요. 자, 받아칩니다. 연타 공격. 자, 안재영 바디킥. 이거 좋았습니다. 물러갑니다 사샤. 자, 안재영이 지금 기세를 잡을 수 있을까요? 자, 끌고 내려오는데요. 자, 허리 쪽 잡아주고 끌고 네. 내려왔던 샤샤고요. 사이드 쪽을 원하고 있는 사샤 선수입니다. 허리 쪽을 잡고 있고 자, 계속 상체를 아래로 숙이면서 파고 있는데요. 자, 다리 좀 붙잡고. 네. 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제 머리 쪽 눌러주고요. 헨스에 살짝 한쪽 기대고 오른쪽 살려주면서 일어나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근데 발목 잡혔고 그걸 네. 좀 살려봅니다. 자, 다시 왼손. 자, 여기서 계속 지금 밀면서 몸 압착시키면서 왼쪽 다리를 빼낼 준비를 하고 있는 샤샤입니다. 네. 저것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하체 쪽에 신경을 쓰고 또한 상체를 붙잡아주기 위해서 오른팔로 훅을 걸어주면요. 네. 그 상태에서 샤샤 선수는 계속 저렇게 툭툭 치면서 어쨌든 데미지를 실어줄 수가 있죠. 자, 상체를 좀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재영. 자, 들어옵니다. 킥 캐치 이후에. 자, 그래도 안재영 선수 계속 그 세컨의 지시를 잘 듣고 있죠. 더블 잭과 인사이드 랩이 착발하고 있는데 바로 그걸 또 시도를 했었고요. 굉장히 정신이 좀 잘 살아있다 보여요. 그렇습니다. 오, 지금 바디킥 좋았습니다. 안재영. 네. 백스볼로 잘 흘려냈고요. 여러 번 만들면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기습적으로 라이트. 들어간 거 좋았습니다. 안재영. 네. 킥킥 쳐주고 있는 사샤. 라이트 들어옵니다. 마디킥 다시 라이트. 네, 어우 이대로 툭 밀려왔었는데. 네. 네, 앞발을 계속 쳐주고 있는 사샤. 라이트. 네, 슈퍼펀치 시도했던 샤샤 하지만 피해냈고요. 힘이 많이 빠져서 어떤 다리 쪽 그림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스크롤. 10초 자, 10초 남았습니다. 닉 공격 사샤. 자, 뒤쪽으로 돌아갑니다. 시간이 모두 블루 3대 0으로 3대 0 승리가 나왔습니다. 사샤 선수의 심판 전원일치 승리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샤샤를 만납니다. 일로 아, 바로 밀고 들어가보는 손성원. 네. 사실 그 리치가 길고 신장이 있는 선수들이 저렇게 먼저 젖진 압박 잘 안 하거든요. 네. 바디킥 들어옵니다. 바디킥으로 상대수를 많이 괴롭혔었는데요. 네. 자, 사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확실히 그 서 있는 상태에서 서로 마주보고 거리는 상태에서 불리하겠죠. 케이지 일단 등을 기대고 있는데요. 자세를 낮추면서 싱글렉 자, 그리고 뽑아냅니다. 자, 그대로 내려가고 네. 말았습니다. 자, 지금은 위치가 좋지 않은데요. 손성원. 자, 다리로 지금 뽑아 내려갈 수 있지만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올라타고 있는 사샤.
안쪽에 손 한 사람. 자, 사샤 쪽 세컨 쪽에서는 계속 그 몸통 때려주고 얼굴 때려 머리 때려주고 이거 네. 좀 반복해라. 어, 공간 만들거나 아니면 보려고 했었는데 빠져나오잖아. 네. 어, 공간 나오지 않아 보여. 사이드 쪽 하나요. 다시 일어섰습니다. 사샤. 자, 일단 공격 타이밍을 좀 보고 있는 사샤인데요. 자, 계속해서 발을 차주고 있는 손성원 또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사샤 선수의 그 세컨 쪽에서도 계속 포지션 유지에 대한 그런 어떤 지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압박 걸어주고 사이드로 가거나 네. 풀마트 바로 타거나 이런 것을 노리고 있는데 일단은 계속 그 데미지 주면서 포인트도 쌓고 있는 느낌입니다. 자, 원투 빗나갑니다. 사샤. 나이스! 오! 사이드 스텝으로 계속 돌고 있는 사샤입니다. 자, 지금은 니킥을 잘 흘려내면서 자, 계속 지금 몸을 밀착시킨 상태에서 괴롭히고 있는 사샤고요. 자, 일단 돌려줬고요. 자, 킥패! 자, 그리고 사이드 쪽으로 못합니다. 손성원. 자, 그래도 지금 이 상황 시간 뭐 3분여가량 남았고 충분히 손성원 선수가 1라운드에서였던 그 상황을 만회할 수 있는 그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시 몸을 계속 틀고 있습니다. 사샤. 자, 손성원 더 끌고 들어가는데요. 뒤로 타고 가려는 것을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계속 롤링하다 보면 기회 더 잡을 수 있고요. 그렇죠. 자, 지금 목 쪽에 좀 그립이 들어갔을까요, 손성원? 사샤, 라이트. 시간이 갈수록 더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자, 일단 허리를 잡아채고 있는데요. 자, 싱글 그 그림을 잘 읽고 있고요. 또 싱글레 아까 네. 재미를 봤었는데요. 또 뽑아낼 수 있을까요? 중앙 쪽으로 자, 끌고 내려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이드 쪽 확실히 그 사샤 선수도 많이 지쳤음 알 수가 네. 있죠. 일단 두 다리로 좀 감싸고 있는 손성원 선수인데요. 자, 라이트 치는 사샤 자, 흘려냅니다. 손성원 그 라이트 치대 리킥 아, 또 패스 끌고 내려오는데요. 파운딩 하면서 네. 데미지 좀 주고 포인트도 가져가고 상대 좀 더 괴롭혀라 이런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긴 리치에 주먹 공격이 들어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상체를 눌러주면서 펀치 넣어주고 자, 이제 하체 자, 앞서와는 다르게 지금 보시면 레그킹이 이중장구로 네.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리한 상황 만들어낸 손성호 네. 선수고요. 아주 좋습니다. 자, 지금도 계속 손을 뿌리치려고 하고 있는 사샤. 자, 지금은 뿌리쳤고요. 자, 사샤가 파운딩을 시도합니다. 오. 자, 지금 파운딩 몇 개 들어왔어요. 아, 다시 파운딩 사샤. 저렇게 정수리로 턱을 밀어주면서 공간을 네. 만들고 아, 파운딩 들어옵니다. 사샤의 파운딩. 자, 손성원 버텨야 합니다. 자, 열렸어요. 완벽히 열리는데요. 다시 파운딩. 자, 사샤 선수도 지금 이 쥐어짜낸 이 공격. 자, 왼손. 자, 사샤 선수가 지금 힘을 냅니다. 자, 니킥 좋죠. 네. 계속 괴롭혀줘야 됩니다. 오버핸드 던지고 바로 클린치 이어가는 거. 파운딩 계속 들어옵니다. 자, 10초 사인 나오니까 더욱더 퍼치 넣어주면서 포인트를 네. 가져가려고 하는 사샤가 되겠는데요. 자, 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블루코너 3대0 심판 전월지 판정승 사샤 팔라트니코프 선수가 초대 AFC 미드급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자,